사회자의 과거는 손의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이른바 용산 참사라고 해가지고 용산에서 폭도화한 자들을 진압하러 올라갔던 경찰들이 그들이 뿌려놨던 씨나 그리고 그 위에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서 16명이나 다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이건 폭도입니다. 건물 안에서 또 그 진압 명령을 내린 경찰의 총수가 그 책임을 져야 했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89년도에 동의대 사건 기억하시죠? 동의대 학생들의 소요를 진압하러 들어간 경찰이 비슷한 방법으로 석을 뿌려놓고 진화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 7명이 죽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주동자들 31명이 법정에서 2년 징역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 소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들을 포함해서 46명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난번에 쇠고기 파동 때 촛불집회도 보셨죠? 부정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행동본부의 기동단이 발족한 것은 그러한 지금의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해방정부.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한 3년 미 군정하에 있을 때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지휘관들은 이게 정치장교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던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들은 야전 군인 출신이라 정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조선공산당을 합법단체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마음 놓고 활동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8월 16일에 지금 이 화신백화점 옆에 장안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조선공산당 간판이 걸렸습니다.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아니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 정치단체 있었습니까? 유독 조선공산당은 그 20년 전에 지금 롯데호텔에 있는데 그 옆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청요리집 아서원에서 창당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지하로 들어갔다가 해병대로 나니까 그 바로 이튿날 조선공산당 간판을 내걸고 해방정국은 좌익들이 주도했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가 지금 같았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 그때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으면은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못했거나 탄생했다면은 공산국가로서 탄생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소 늦기는 했지만은 서북청년단이 결성이 되고 또 학원에는 그때 이철승 학생이 주도하는
전국 학생연맹이 생겨나고 또 거리의 주목은 김두한이 나섰고 해서 맹렬하게 공산당에 대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결국 진압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살인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익을 진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나는 특전사령관도 지낸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발대식 우리 단원은 국민행동부부의 청년조직 용감한 해병용사 용감한 특전용사 보십시오. 특전대 여군 출신들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애국심과 관련된 몸을 못할 일이 없는 용사들입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좌익들은요 말로 해서 안 돼요. 저건 정치 동물이에요.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경제 동물이라고 해요. 돈밖에 모른다고. 저들은요 정치 권력밖에 몰라요. 그걸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이들의 방화, 폭동 이것을 말로 진압합니까?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 교훈이 바로 해방정국에서 좌익 진압과 건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건국한 겁니다. 이제 건국된 대한민국이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도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로 애국기동대가 기동단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애국심에 이들의 단련된 행동에 기대를 걸고 그들이 마치 물리력이라 폭력이라면 좌익의 전매품 정도 독점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은 나가서 맞부딪혀야 합니다. 좌익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좌익은 그렇게 진압하는 겁니다. 말로 아니 행동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많은 도움을 다음으로는 저 이 조갑재 선생님의 명 강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많은 격려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